자,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입니다. 매개 변수가 뭐냐면, x하고 y의 관계를 변수 t를 매개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 따로 y 따로인데 우리는 원래는 dy dx잖아, 일반적인 미분을 정리하면. 근데 x가 따로고 y가 따로야. 근데 x는 뭐뭐 t에 대한 식, y도 뭐뭐 t에 대한 식. 그럼 이게 t를 섞어서 y하고 x를 한꺼번에 한식으로 만들 수 있겠지. 다리 건너서 이렇게, 맞지? 그렇게 해주는 그 놈을 보고 매개변수라 불러요, t. 됐니? 근데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매개변수가 뭐다 이 정도만 알고 지나가면 되는 내용이고. 여기는 근데 리모컨이 어딨죠? 녹화 중인데. 있어봐. 이 정도는 아직 괜찮아. 리모컨 찾는데 1분 이상 걸렸다 그러면 잘라야죠. 됐어. 계속하면 돼. 자, 봅니다. 매개변수로 나타내는 함수의 미분법 돼 있죠, 맞지? 뭐 이거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dt dt 깐 다음에 봐봐. 어차피 와, 지금 식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얘 지금 미분하면 얼만데? 얘를 미분한다 하면 우리 어떻게 정리해? dx dt 되나? dx dt는 얼만데요? f't죠, 맞나? f't 맞지? 또 y는 gt라 하면 얘는 dy dt죠. 얘가 지금 얼마 돼요? g't 되나? 맞죠? 자, 근데 문제에서 나는 dy dx를 구하고 싶다고. 그러면 dy dx를 구하고 싶은데 굳이 내가 바꿔볼게요. 그러면 dy dt 있는 거 이용하면, 맞아요? 그럼 이거 없애주려고 하면 다시 뭐 하면 돼? dt dx가 있어야 되지, 맞지? 근데 여기는 dx dt가 있거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꾼다? 우리는 dy dt, 그리고 얘 역수로 하면 분모로 내려가죠. 그럼 어떻게 된다? dx dt. 근데 얘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불렀어? g'로 불렀죠, 맞죠? dx dt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불렀어요? f't라 불렀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나왔으면 y 미분한 거, x 미분한 거 각각 적어주고 분수로 만들어주면 돼요. 됩니까? 그게 내용이 뭐 끝입니다. 별 내용 없습니다.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문제에서 dy dx 구하라 했죠, 맞지? 그냥 우리 바로 간다. 그러면 dx dt는 얼만데요? dx dt는 원래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 내가 지금 뒤쪽에 나오면 음함수 미분할 때 또 언급은 하겠지만, 원래는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x 미분한 거에 dx 적고 t 미분한 거에 dt 적는 거야. 혹시나 해서 x 미분하면 얼마인데 앞에 거? 1dx가 뒤에는 t 있으니까 t로 미분하면 2t-1에 dt지. 그래 dt가 내려가서 dx dt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죠? 이게 나중에 음함수 미분하면 요 다음 파트 나오는 건데, 일단은 그래서 얘는 얼마 나온다? 2t-1입니까? 맞아요? 그럼 또 dy dt는요? 얘 미분하면 얼마 돼요? t 이라오나? 맞지? 지금 원하는 건 뭔데? dy dx가? 그럼 얘 나누기 얘지, 맞죠? 그러면 dy dx는 dy dt 그 다음에 dx dt 이거하고 같고, 정리해보니까 내가 요거는 t로 나왔고 얘는 2t-1로 나왔다, 맞죠? 단 이거 함수죠, 지금 형태가. 분모 0 되면 돼 안 돼요? 분모 0 되면 돼 안 돼? 따라서 정역 적어줄 때 우린 뭐라 적어야 돼? 단 t는 뭐가 되면 안 됩니다. 2분의 1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끝나는 거죠.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럼 얘도 한번 해볼게요. 앞에 거. 자, dx dt 해보자. 자, 얘는 뭔데요? 곱미분이가? 자, 몫의 미분법이죠. 자, 몫의 미분법 정리합시다. 몫의 미분법 어떻게 정리했어요, 우리? 분모 제곱. 그러면 1-t 제곱의 제곱이죠, 됐나? 그 다음에 미분 그대로, 빼기 그대로 미분, 맞지? 미그금이 됐나? 그러면 미분하면 얼마 돼요? 2t 밑에 거 그대로, 맞나? 빼기 그대로 미분이니까 요거부터 적자. 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2t니까 플러스 됩니까?
맞죠? 앞에 원래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t 붙으면 플러스 2t 되고 1 플러스 t 제곱이가 네. 맞죠? 이거 정리되나? 정리해봅시다. 분모는 1-t 제곱의 제곱이고요. 분자 볼게요. 요거 2t 있나? 4t. 요거 2t 있지? 그럼 4t 나오나? 그 다음 요거는 마이너스 2t 세제곱. 얘는 플러스 2t 세제곱. 없어지죠? 따라서 나오는 건 뭐만 나온다? 4t만 나오네. 됐나? 그럼 이제 dy, dx, dt. 얘 구해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네요. 1-t 제곱의 제곱이가? 자, 미분 그대로야. 그럼 얼마 돼요? 2에 1-t 제곱이가 빼기 5분의 이거 미분 그대로지? 맞지? 거꾸로 미분 그대로 하면 얼마 돼요?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t 맞지?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 지금 2t 여기 그대로니까 2t 그럼 얼마 돼? 4t 제곱 맞죠? 네, 옛날에 2t 할 때마다 애들이 계속 이 짓거리를 해가지고 갑자기 순간 떠올랐는데 요즘엔 하면 안 되죠. 요즘엔 하면 아재 개그 이상한 소리 이런 소리 들으니까. 자, 얘는 4t 제곱이고 얘는 정리하면 얼마 돼? 2t 제곱이가 플러스 2입니까? 됐나?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dy dx는 dy dt dx dt 이렇게 되고 얘 정리하면 분모 얼만데요? 1-t 제곱의 제곱분에 2t 제곱 플러스 1이가 2가? 네. 쌤 계속 잘못한 거 없죠 아직? 얘는요 1-t 제곱의 제곱분에 얼마 돼야 돼? 4t 됩니까? 맞아요? 됐나요? 뭔가 잘못됐어요. 왜? 왜냐면 저기 답이 안 맞아? 했으니까 이제 4t 했어요. 쌤 적어볼게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좀 보세요, 저기. 아, 이거 순서를 반대로 적었네. 그럼 이게 4t네? 네. 그 얘기 맞죠? 네. 4t. 그 다음 얘는 2t 제곱 플러스 2가? 그래서 이거 얘 날라가죠? 네. 그럼 뭐 남아? 2로 약분하면 2t분의? t 제곱 플러스 1이가? 단 t는 뭐가 되면 안 돼요? 0 되면 안 되나? 이해됩니까? 별거 없죠? 맞지? 별거 없죠? 내용 별거 없습니다.